유빈 씨. 네.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기분 좋은데 잔노혁 씨가 저를 좋아하시네요. 저는 기분 좋아요. 아유, 프로그램 같이 하는데 시간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더욱더 오늘 기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네. 단지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유빈 씨가 너무나 맞아요. 좋아하는 네. 태혁군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태혁군. 네. 아, 지금 게시판이 훅훅 달아올랐어요. 네, 노트북 갑니다. 네? 아, 이렇게 완전함.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들썩이게 하는 이렇게 잘생기고 지독 체력이 겸비한 태혁군이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게시판이. 게시판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 칭찬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하나요? 하나. 네. 앞으로 그런 칭찬 채워가는 거죠? 네. 저 태혁군. 네. 제발 한번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일곱 번 대결 동안 딱 한 번 이겼어요, 지금 태혁팀이. 네. 네. 저희도 도윤이를 위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요. 네. 혜인군, 혜인양. 아니, 워낙 씩씩하니까 저도 모르게 군이 나오네요. 네네네. 혜인군. 네. 오늘만큼 본인만 화이팅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심차게 멋지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자, 삼생문화의 300사 따따따 시작해 볼까요? 네. 다 같이 출출! 출발! 자, 돋보기를 들면 정답이 보인다. 선조들이 쓰던 물건을 탐구하고 추리하는 그 시간이죠. 이름하여 돋보기를. 네. 혜리 씨. 네. 아, 오늘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기분. 자, 오늘은요. 네. 사유리 씨를 너무나 기분 좋게 어떤 쌍쌍도 못할 물건이 나왔는지. 어떤 쌍쌍도 못하는 거 보고 올게요.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쌍쌍도 못한 물건. 쌍쌍도 못한 물건. 짜잔. 우와. 야, 무슨 부속품 같기도 한데요. 오? 대포 아닌가? 우와, 세리 씨. 너무 뚫어지게 안 봐도 돼요. 다 보이잖아요. 예. 이거 뭐는지 알았어요. 아,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저는 이거는 트위에 있는 그 부분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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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그라 뜬그라 뜬그라하게 하면 아니, 잠깐만요. 쉽게 얘기해서 돌린다는 얘기죠. 안 돌려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표현해요. 그 말이 뭐라서요? 아, 예. 돌리면 여기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엄마, 아빠나 만극키잖아요. 그럴 때는 냄새가 나니까 아, 냄새 싫어요, 싫어요 하고 있을 때 들이면 좋은 냄새가 나니까 만극 없어지게 하는 그 기근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같으면 저걸로 따지면 방향제. 맞아요, 맞아요. 방향제. 그 당시에 배가 돌리면 향기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향기가 잔상도 못 닿는 향기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만극가 장난 아니에요. 아버지 고구마 먹고 나서는 장난 아니에요. 우리 아빠 옆에는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만극 냄새 나니까 스칸크 같대요. 스칸크 같대요. 스칸크. 아버지가 저기 지금 멀리 계신다고 어떻게 스컹크라고 또. 아버지가 TV 안 보니까. 네. 아빠 사랑해요. 자, 여러분, 네. 네, 그래도 가족은 소중한 겁니다. 네, 설령 집안에서 방귀 냄새가 좀 지나치더라도 가스 게이지가 너무 좀 지나치더라도 사랑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네네네. 돋보기를 들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 정답! 아, 와, 헤이냐. 항상 빨라요. 항상 빠르는데 마지막에 정답 외칠 때는 제일 조용하더라고요. 그죠? 예.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헤이냐? 연필 깎기요. 연필 깎기. 연필 깎기. 저거는 여러 개를 깎을 수 있는 기계죠. 아까 앞에 보니까 여러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씩 넣어가지고 시간이 없을 때 빨리빨리 깎아야 되니까.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다. 이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연필을 한 번에 많이 깎으려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문제.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정답 일단 아니고요. 아, 은유궁. 저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네. 보세요. 개성 있잖아요. 오, 귀엽다. 이거 뭐예요? 어떤 포즈예요? 어떤 포즈예요? 관심 받기 위한. 이거 이빨? 여기 동문서답이 1인자예요. 네, 은일군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이걸 뻔튀기 만드는 기계 아니에요? 뻔튀기? 뻔튀기. 뻔튀기. 아, 나 못 따라했네. 이거 이걸 네. 돌리면 예예. 뻔이요. 아~ 다산이다. 예전에 돼요. 이렇게 돌리면 뻥이오르는 탐방. 맞아, 맞아, 맞아. 야, 이거 보통 사유리 씨랑 조만기가 오는 줄 알았대. 혜인이 형도 기억해요? 기억해요? 그리고 심지어 은혜군. 그렇죠. 알아요? 할머니 집에서 이거 봤는데. 야, 너무 작은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정답은 똑같아. 아닙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면요. 연필깎기 나오고 뻥튀기 기계 나왔습니다. 왜냐? 봤을 때
뭔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기 있는 손잡이가 보이실 건데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뭔가요? 돌리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